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갈치 10개를 한번 담아볼게요. 이거 갈치는 큰 거 아니고 아주 자잘한 겁니다. 우리 보통 김장할 때 갈치김치 담을 때도 이렇게 작은 걸 하거든요. 자잘한 거를 저는 한 10마리 준비했는데요. 한 1kg 정도 됩니다. 이거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. 갈치 젓갈을 담을 때는 그냥 이대로 비늘 째로 담는데요. 갈치 10개는 요 비늘을 좀 벗겨낼게요. 김치 담을 때도 이 비늘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비린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. 비늘을 이렇게 좀 제거를 다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. 갈치 김치 담을 때 손질하는 것처럼요. 내장 부분도 깔끔하게 다 긁어내고, 마저 비늘을 긁어내겠습니다. 비늘이 다 제거됐거든요. 비늘을 이렇게 비늘을 다 긁어낸다면은요, 한 입 크기 먹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겠습니다. 한 입 크기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요, 소금에 절여 보겠습니다. 다 깨끗하게 씻은 갈치를요, 이렇게 잘라서 비닐팩에 넣었습니다. 소금을 쳐야 되는데요, 무게의 20%, 그러니까 젓갈 담듯이. 저는 이게 갈치가 손질하니까 거의 1kg에 가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소금은 200g 넣어보겠습니다. 비닐봉지는 쓰지 않는 걸로, 깨끗한 걸로 하고요. 이렇게 묶어서 좀 무거운 걸 이렇게 좀 눌러 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서늘한 곳에다가 한 3일 정도 놔두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무를요, 이렇게 나박하게 좀 도톰하게 썰어서 지금 소금 한 줌 넣고요. 지금 절이는 중인데 1시간째 절이고 있습니다. 그럼 무는 조금 푹 절인 다음에요,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서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무는요, 절여진 거를 물기를 빼두겠습니다. 그리고 요 갈치는 지금 절여졌습니다. 떼서요. 이걸 갈치를 소금에 절여서 꾹 눌러놔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꼭 싸놓으면 누른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싸놓았습니다. 제가는 그냥 이렇게 물기는 빼주고요. 갈치만 쓰고 이 국물은 버리겠습니다. 저렇게 물기를 짜서 갈치만 쓸게요.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를 반반 쓰는데요. 굵은 고춧가루 2컵을 믹서기에 넣고 돌렸습니다. 자, 먼저 갈치를 넣고요. 이 고춧가루를 한 반만 넣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. 그 엿질금 가루입니다. 엿질금 가루를 3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여지금 가루를 넣으면은 갈치 뼈가 좀 실수 없이 잘 삭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. 여기 생강 다진 겁니다. 한 반 종이컵만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는 마늘 다진 것 반 종이컵 넣어주시고요. 자, 이거는 대파 한 뿌리입니다. 자, 이거는 쌀가루 풀이거든요. 잡쌀가루 풀을 이렇게 한 컵 만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다 섞었으면요, 이제 요거 이거 좁쌀 조거든요. 500g 한 봉지를 밥으로 했는데요, 물을 좀 적게 넣고 약간 고슬고슬하게 밥을 했습니다. 나머지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고요. 이게 제빛가루거든요. 제빛가루 반스푼을 넣고요. 나중에 또 반스푼을 위에다 뿌려줄 겁니다. 굵은 고춧가루 한 컵 더 넣고요. 멸치 액젓을 반 종이컵 넣겠습니다. 갈치 식혜가요, 원래는 좀 짜게 먹습니다. 그리고는 물기 빼둔 무를 넣겠습니다.
펄펄 끓는 물로 한번 소독해서 말려놨거든요. 여기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고는 시원한 곳에서 익히시면 돼요. 바깥에 두시면 시원하거든요. 그런데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다 담고요. 병 제피가루 한 반 스푼을요 위에다 이렇게 솔솔 뿌려주겠습니다. 이게 향균 작용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덮어서 베란다나 좀 햇빛 없고 좀 서늘한 곳 있죠. 요즘 자살해서 바깥에 보관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갈치 뼈가 부드럽게 좀 삭아질 때까지만 놔두겠습니다. 갈치 10kg를 담은 지요 지금 딱 12일 됐습니다.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계절에 이제 지금 딱 담으시면 아주 서늘한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약간 새콤하게 맛이 들었거든요. 뼈가요 잘 씹힐 정도만 되면 되고요. 또 갈치를 씹었을 때 미끄덩거리지 않고요. 쫀쫀하게 씹혔습니다. 그러면 아주 잘 삭은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자, 다 됐고요. 한번 꺼내 볼게요. 이게 갈치 식혜가 젓갈이거든요. 젓갈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좀 짭짤해요. 그러니까 싱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. 이건 슴슴하게 담으시면 안 되거든요. 갈치가 부패합니다. 여기 조금 짭짤하게 담아줘야지 무도요. 이게 씹히는 식감도 꼬닥꼬닥하고 이 갈치 고기 육질이요 좀 단단하면서 뼈는 씹히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잘 삭혀졌는지 안 삭혀졌는지 제가 한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좀 짭짤하긴 한데요. 무가 아작아작 이렇게 잘 씹혀요. 이거는 갈치입니다. 제가 갈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갈치 살이 육질이 좀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뼈는 잘 씹힙니다. 뭐 걸리는 거 없이 아주 맛있게 잘 삭아진 것 같아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게 갈치가 이렇게 한번 씹어보세요. 그래서 뼈가 이제 씹어 드실 정도만 삭으면 다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온도와 날씨와 또 그에 따라서 이게 삭는 그게 틀린 것 같아요. 구독자님이 낚시해서 잡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싱싱한 갈치로요. 갈치 식혜를 만들었습니다. 갈치 식혜입니다. 상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